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산불은 엿새째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밤에도 산불의 재발화 지역 및 주요 사찰과 민가를 보호하기 위해 소광 1위 외 9개 지역에 차량 16대와 65명의 소방인력을 투입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로 불길 일부가 넘어와 진화대원들은 산불과 사투를 벌이며 밤샘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좀 비상상황이 어젯밤에 좀 비상상황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울진 소광리 금강송 보호구역에 바깥에 있던 화선이 어제 저녁에 좀 침입을 했습니다. 한 건이 더. 그러니까 어제 낮에 보고 드렸던 거는 좀 정리가 됐는데 또 다른 화선이 요 13번 구역 부근인데요. 침입이 돼서 야간 작업으로 공중진화대원과 산림청의 공중진화대원과 특수진화대원을 여기 방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야간에 작업을 해서 진화율은 어제 65%를 말씀드렸는데 한 야간 작업으로 70%까지 진화율을 높였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일까지의 진화 작업률은 70%로 오늘도 헬기 82대와 천여 명의 소방인력을 투입해 진화의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의 조기 진압을 위하여 신림리와 대흥리, 두천리 등 3개 지역을 위험지역 3 포인트로 지정하고 집중방어를 펼치게 됩니다. 특히 금강송 군락지 보호를 위해 소방차의 배치 및 위험지역 예비방수를 실시하고 신림리 용천사에서 대흥리 임도 구간에 산불진화차 3대와 55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해 산불의 확산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깊천 번청하고 7회 진화되라고 두 군데에서 오는데 매일 오는데 번청에서 하루 7회 진화돼서 하루 그렇구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제 잡아가는 것 같죠? 예, 잡아가는데 이게 잔불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잡았던데도 다시 또 오고 인솔자 한 명에 진화대원 10명, 11명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 위에 지금 불이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셨네요? 9분이 계신 거죠, 저 위에? 9분이 저 위에까지 다 계시네요? 다 계신, 예. 저 불이 다 가 있습니까, 지금? 예, 예. 아, 예. 오늘은 바람도 비교적 강하지 않아서 공격적인 진화 작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깊은 골짜기에서 부는 돌풍과 짙은 연무 등은 여전히 진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산불을 피해 대피한 34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피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